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일상도 정말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나 은행처럼 대면 접촉이 많은 곳에서는 직원들이 마스크를 쓰고 일을 하고요. 자치단체들은 큰 행사를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문철진 기자입니다. 대형마트 안 직원들이 모두 마스크를 쓴 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손 소독제도 비치됐고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안내문도 곳곳에 나붙었습니다. 마스크를 쓰는 게 아무래도 그런 이런 전파되고 하는 이런 게 방지가 되고 좋겠죠, 아무래도. 은행도 예외는 아닙니다. 창구 직원들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고 손님들의 손이 닿는 ATM 기계는 수시로 소독이 이루어집니다. 직원도 직원이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고객님들의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저희가 마스크를 착용하는 부분. 마스크와 손 소독제는 수요가 급증하면서 일부 지역은 품귀 현상마저 빚고 있습니다. 재고가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가 사입을 하려고 해도 사입도 지금 안 되고 그래서 지금 뭐 물량이 많이 부족한 상태죠. 중국행 여행은 대부분 취소됐으며 바이러스 감염 우려로 해외여행 문의도 크게 줄었습니다. 고객들이 공항 가는 것 자체를 꺼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해외여행지도요. 문의가 좀 많이 이렇게 줄고 있는 편입니다.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각 자치단체들은 사람들이 대규모로 모이는 각종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남도의회는 우호 교류를 위한 베트남 방문을 잠정 연기했으며 합천군의회도 다음 달 예정된 호주 연수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